오늘의 주인공 도착하셨으니까 자세한 인사는 국민의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나는 왜 싸우는가, 보수혁명이 필요하다, 이현주 TV 토크 콘서트인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시는 분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가 어딨죠? 네.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사 개최에 대해서 이현주 카페 대표이신 이미정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셨고요. 잠깐 좀 뒤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 오셨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 뒤에 서 있는 분까지, 정말 우리 이현주 의원 인기를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저기 서울에서 그 난민대책 국민행동 국민을 위한 대학 그런 집회를 할 때 우리 이현주 의원 항상 함께 해주셨고요. 저는 항상 서울에서 뵙다가 이번에 부산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저는 경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늘 뵀는데 이제 먼 부산까지 이렇게 와주셨다고 해서 제가 열일 다 제치고 창원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일단 이현주 TV 구독자와 함께 편안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평소에 저희 시간상 하지 못했던 이야기랑 그리고 이현주 TV가 지향하는 목표, 정치, 철학 그런 것들을 듣게 될 텐데요. 대중과 소통하는 자리 그리고 이현주 TV의 주인공은 이현주 의원님도 되겠지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름에 와이프하고 부산에 행사 때문에 왔었는데 그때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왔었어요. 제가 드라마 까메오 KNN 방송에서 하는 드라마에 보셨어요? 연기 엉망이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이현주 의원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사회를 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부산 너무 좋아요. 다리 쫙 건너오는데 역시 부산에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별 볼 일 없거든요, 지금. 방송 다 잘리고 별 볼 일 없어요. 부산에서 어묵 장사하면서 어떻게 부산 어묵 맛이죠. 자, 오늘의 주인공 이현주 의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나와서 사법고시를 붙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종 아니면 천재. 근데 이현주 의원은 두 개 다 알았죠. 천재면서 독종 아닌가. 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독종입니다. 39회 사법시험 합격했고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법학 석사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경제법무 석사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선 의원이시고 그동안에 시장 경제 살리기라든가 자유민주 포럼 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보수가 다 괴멸되고 있는 상태에 보수의 대안이다. 특히 젊은 여성으로서 우뚝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 이현주 TV도 지금 9만 정도, 9만 대가죠? 보장하니 9만 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봉규 TV는 9만 넘었습니다. 이현주 국회의원 떠오르는 보수의 희망 이현주 의원 소개해드립니다. 잠깐 인사하죠.
네.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한참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지목하셔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부산에서, 부산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고향 부산에서 이현주 TV 구독자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자리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봉 이게 발음이 잘 이봉규. 네, 선생님. 우리 이봉규 앵커죠, 앵커, 그죠? 네, 앵커. 제가 딱 한번 나갔었는데, 네. 그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긴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같이 콜라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이 거의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부산이라는 곳이 제가 사실 부산 서구 대신동에서 태어났고요. 네. 잘 아시죠? 그죠? 여기 근처죠. 제가 파티마 병원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파티마 병원에 가면 제 발도장이 딱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에 1학년은 제가 수영구 밀락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해운 조선 이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싱가포르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부산 영도구 대평초등학교를 나오고 잘 아시죠? 그죠? 그렇죠. 의원님. 이거 잘 이따가 얘기해야 돼. 이따가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인사만 잠깐 드리고.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자, 네, 사이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인사 들고 앉으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서울대 불문학과, 불문학과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했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예. 저,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부산에 떠오르는 희망이죠. 제가 택시 타고 왔는데, 와이프랑. 택시 기사한테 여쭤봤어요. 부산에 그, 저, 요즘 정치인 누구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러다가 한 분 이름 딱 대시더라고. 조경태 의원. 조경태 양반이 괜찮지. 조경태 의원 축사 잠깐 듣겠습니다. 네. 진짜예요. 택시 기사가 진짜 얘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 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 여러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혼자서 투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단단히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좀 급한 일정으로 어디 가야 되는데 이현주 의원님께서 부산 특히 이 동아대학교 오신다길래 제가 흔쾌히 그래도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참 못하고 있지요? 예. 예,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갑자기 손혜원입니까? 손혜원. 예, 손혜원 그 어찌 보면은 퇴출시켜야 될 정치인. 네, 그리고 서영교. 네, 퇴출 1, 2호가 다 떠오르지요? 근데 갑자기 김태우 민간인 사찰 부분, 신재민 공익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법 사찰 부분, 민간인 불법 사찰 부분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똑똑한 보수, 똑똑한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현주 의원님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어보시고 또 무한한 사랑과 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꼭
이 성황된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 꺼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모두 한마음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 선봉에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있다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현주 의원의 TV에서 준비한 영상, 짧은 영상 한번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고 상세하게 여러분과 좀 공감도 나누고 싶어서 방송 시작하게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비서가 꼭 강조해달라고 그랬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전파도 좀 꼭 좀 해주세요. 네, 이현주 TV가요, 지금 정치인 중에서는 탑3입니다. 탑2인가? 홍카콜라. 그 다음에 이현주 TV. 뭐 유시민 씨는 정치 본인이 뭐 안 한다니까 그 뭐 말리죠 뭐. 거긴 말릴래요 하고 말릴래요 하고 탑2입니다. 아, 이현주 의원. 그리고 저희 이봉규 TV에도 이현주 의원님만 모시면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다른 의원들 모실 때보다 한 5배 정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현주 TV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기에 아주 못 나가서 한번 이렇게 발을 좀 이렇게 슬쩍 담그려고, 숟가락 얹으려고 많이들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애들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 모셔서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제가 뭐 원래 이렇게 네. 서서 잘 돌아다닙니다. 네. 이 더 역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 네. 네. 우선 그 이현주 의원은 네. 제 그 후배가 오늘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인이라는 평가를, 미인이시라고. 네. 네. 거기에 대한 그 지분은 어떠세요? 아. 싫어하십니까? 좀 미묘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요, 네. 여성으로서는 좀 기뻐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간에 젊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아, 기뻐요. 근데 또 정치인으로서는, 그래? 뭐 내가 뭐 이렇게 그냥 이쁘다 이거야. 그래, 이쁘니까 네. 좋아한다. 그런 얘기인가 싶어서 또 좀 서운하게. 기분 나쁘고. 네. 아. 그래서. 이쁘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이현주 TV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네, 좀 더 정치인에 대한 얘기로 네. 더 많이 강조해 주시. 이현주가 이쁘다.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농담입니다. 네. 네. 불어불문학과 나왔잖아요. 네, 네. 누 왜 정치판에 이 아사리판에 뛰어들어 주셨습니까? 제가 저기 사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내가 정치해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 좀 잘해라 제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서 밖에서 이렇게 좀 비판적
입장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저 SOL에서 상무로 일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이라든가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 글도 좀 가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SOL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르노삼성자동차에 있었는데 르노삼성자동차에서도 그렇고 SOL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그 이 기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상당한 이제 기여를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당시에 35인가 30대 중반 정도였는데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제가 상무가 되니까 그 이제 그 경제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처음에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뭐였냐면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를 영입한다 이래가지고 여성 전문가 영입으로 하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에 후기에 너무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무슨 내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보수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반감을 가지고 그때 무슨 사찰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기업 프렌들리 한다고 하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관치를 또 상당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제안이 오길래 저는 그때 민주당에서 그냥 제안한 것을 제가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라는 게 DJ의 어떤 그 중도개혁 정도 노선이 되는 이 지역적으로 좀 호남색이 강한 중도정당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친노들이 혁신과 통합하면서 대거 들어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면서요. 그때 민노총, 그 다음 전교조 이런 밖에서 운동하고 있던 소위 좌파 세력들이 대거 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호남 향후회나 이런 데는 그냥 숫자를 채우는 것에 불과했고 실제로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더불어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 전에 밖에서 움직였던 좌파들이 전부 당 핵심으로 들어와서 도저히 당의 노선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넘어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많이 투쟁도 했었고요. 저는 뭐 저하고 도저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을 내가 나가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노선의 대통령을 내 개인적인 걸 떠나가지고 뽑아달라고 내가 국민들한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당을 떠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 당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탈당을 했죠. 네. 네, 길게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입문을 하자면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걸어온 길이 물론 이제 아직 연세로 보면 이제 약관이시지만 그 탄탄하게 가시밭길도 걸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기 명분을 축적하셨는데 이제 장점도 되고 일부에서는 또 공격도 할 거예요. 네, 네, 아니 네, 처음엔 네. 저 민주당 출신 아니냐 이러면서 공격도 네,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포용이란 점과 자기 네. 가치를 굽히지 않고 네.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제 큰 이제 정치적 자산이 될 텐데 본격적으로 그 사안별로 들어가 보죠. 우선 네.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의 키워드가 소득 주도 성장 아니에요? 네. 요거 냉정하게 네. 몇 점 정도 주십니까? 점수 줄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저 어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0점도 아깝다. 제가 그런 거. 마이너스죠. 네. 0점도 아깝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가 경제가 잘 되게끔, 사실은 경제가 잘 되는 건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또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거든요. 국민들이 경제하려는, 국민들이 경제하려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 그건 정치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실제 일을 하는 앉으시죠. 거는 기업인들이지만, 제 쪽 앉겠습니다. 네. 그런데, 잘 보이시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빵점이라는 건 어느 수준을 말하냐면, 경제하려는 의지를 막 북돋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안 할 때. 그게 이제 빵점이에요. 근데 왜 제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냐면, 경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들어서 뺐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죠. 가만히 있으면 제로라도 갈 텐데, 0점이라도 갈 텐데, 정부가 이것저것, 이것저것 억지로 만들면서요. 그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고 그러거든요. 헌법 위반했다. 소득주도성장. 왜냐?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용자다. 뭐 조그만 가게 주인이라도 되시면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그 돈 주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임금을 주고 내가 사실은 사람을 쓸 용의가 있어. 나 사람 많이 쓰고 싶어. 그리고 회사를 계속하고 싶어. 기업이나 가게를 계속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30% 가까이 올리면서 임금을 야, 나 필요 없어. 내가 얘기하는 그 임금을 못 주면 너는 회사를 그만해. 내가 얘기하는 임금을 못 주면 너는 가게를 접고 그리고 종업원들 고용 못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노동자들도 나는 그것보다 좀 덜 주더라도 내가 노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나 돈 벌고 싶기 때문에 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는 저 임금 받고 일할래 하는데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볼 때는 네 임금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네가 그 정도 못 받으면 일하지 마. 실업자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알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넌 일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내 노동할 권리, 나의 노동할 자유, 내가 기업할 자유, 장사를 할 자유를 뺏은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정확하게. 그래도 이게 그냥 경제학자분들, 우리 이제 교수님들 나오시면 그래프 막 나오고 뭐 어려운 얘기 한참 하는데 제가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다. 네가 뭔데 내가 경제할 자유를 뺐느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독재국가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제를 몰라서 그 핵심 참모들이 그렇다고 보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이런 정책을 쓰면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예측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부러 망가뜨려서 자기들이 속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불순한 생각까지도 의혹을 갖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망가뜨린다 아니면 몰라서 아마추어에서 망가뜨린다? 제가 작년까지는 작년 한 여름까지는요. 아, 이거 몰라서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운동권들이 뭐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데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망해 나가잖아요, 보면. 그리고 실업률 사상 최악, 고용 대참사,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 22% 막 이러는데도 그래도 끄덕도 안 해. 뭐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정부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가요 그 안에 경제학자다 뭐다 아무리 좌파라도 거기도 전문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지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여기 소상공인 앞에 분들도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8월 29일 날 궐기대회 한다고 난리를 쳐도 눈도 안 할 깜짝 안 해. 다 망해도.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 내린 게요, 아 이거는 알면서 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주 심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왕국 가게가 아니라 물러나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알면서 왜 알면서 김수현 정책실장 아시죠? 네. 네. 거기에 그분이 이제 그때 사회수석 먼저 하신 심의사회수석. 근데 이번 책 혹시 보셨어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이번 책에 보면요. 작은 집이라도요. 제가 정확하게 문구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비슷하게 이제 취지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집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면 좌파는 정치적 자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무슨 얘기냐면 집이 학구방집이라도 하나 내 집이 있고 조그만 가게라도 내 가게가 있고 이러면 이 사람 자본가라 이거지. 그래서 자본주의가 몰락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름이다 실제로도요. 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뿌띠 부르주아지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중산층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다 몰락해서 무산계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죠. 무산계급. 그래서 노동자 그것도요. 임금 그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몰락해서 노동자 되면 어떻게 일용직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용직. 그때그때 일거리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욕을 해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좌파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나중에 나라가 망가지든가 말든가 일단 지금 퍼주는 거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혼자 힘으로 이제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기획하는 거죠. 제대로 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그 측근들 내지는 그 일당들이 그러니까 시장 자유주의, 자본주의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어떤 제2, 제3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정치적 자산이고 그건 그 프로젝트는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철도 놓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망가뜨리는 것, 사립 유치원을 망가뜨려서 공공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본가들을 망하게 하고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잘려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급받는 거, 그러니까 국가 배급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요즘 돈 막 그 뉴스에 나오셨죠? 그저께 일자리 무슨 저 안정자금에서 막 퍼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으면 담은 10만 원, 20만 원에도 받으면 꼭돈이 생겼기 때문에 누굴 찍어요? 더불어민주당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없어. 다 거지들을 만들어버렸어. 근데 내가 주는 돈으로 니네는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들러 가려는 그런 깊숙한 그 전략이 네.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공짜가 아니고요. 다 내 돈이고 결국 내 아이들 돈이고 내 주변 돈이고 그리고 이 저 지원금, 보조금 다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면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끊기는 순간 나는 몰락합니다. 그럼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한테 먹이 주잖아요. 길들이잖아요.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길들여서 국가 권력의 노예를 만드는 건 시민들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거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쁜 거라는 걸 알고 마음에 안 들지만 스스로 거기 종속되는 게 이제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깨지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탈원전 같은 것도 그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탈원전이 원전이 우리나라 강국인데 원자력 하면 전기료 싸지고 과학기술 발전하고 모든 게 이익인데 환경, 친환경 면에서도 이익이고 그걸 때려잡아야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료 비싸지고 그러니까 국가에 의존하고 공장이 안 돌아가도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공장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보수 찍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노동자 계급을 많이 만드는데 그 노동자 계급은
내가 배급을 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노동자 계급으로 중산층을 다 다운시켜서 국격을 다 다운시켜서 내 휘하에 다시 말해서는 진보 좌파 운동권들의 휘하에서 나눠 국고돈 세금을 엄청 뜯어가잖아요. 그 뜯어간 돈으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나눠주잖아요. 그걸로 표장사를 하는 거죠. 운동권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지금 주사파 운동권들의 핵심 인사들. 네, 운동권.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운동권들. 이제는요. 네. 저는 뭐 이 사람들이 뭐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 어쩌다 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주화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거지 그거 운동권들이 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넥타이 부대 그저 그런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주사파들은 그 배후에서 사실은 이 어떤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전복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확산시키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계속한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야권의 정치 세력과 운동권이 주사파 운동권이 연합을 했다. 통일전선 전술을 꾀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뭐 어제도 그러고 나서 민주화가 됐으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만약에 서구 선진국들처럼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들처럼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 말입니다. 시민사회가 자기들의 어떤 독자성과 자생력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해 나갔으면 지금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그 당시에 결국 권력투쟁에 시민들이 그냥 활용만 되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운동권식의 권력투쟁으로 나라는 계속 그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전에 어른들이 그전에 부모 세대들이 남겨준 유산을 울고먹는 데 그냥 끝나버렸다. 그래서 그 준비하지 못한 것의 결과가 바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매우 산업 주력 산업의 위기라든지 이제 전부 다 공동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미래가 암담한 상태에 처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진단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이제 양날개로 이제 진보 좌파 주사파 쪽이 있으면 이쪽에 보수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참 뭘 갑갑할 정도로 보수 정치가 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데서 이제 총화로 이현주 의원이 이제 등장을 하신 건데 우리 보수 정치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아져야죠. 아, 그러니까, 못, 안 나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넘겨주셨는데 그게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 제가 밤에 우리 자식들 자식 얼굴 보면서 자는 얼굴 보면서 걱정합니다. 얘들이 컸을 때 나보다 더 못 살고 나보다 더 불안하고 나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는 나라에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싸우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지금 그럼 뭐냐 제가 이런 얘기야 보수의 가치가 잘못돼서 실패한 게 아니다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시장경제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단지 그 보수 세력 현실 정치에서의 보수 세력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기득권에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그 자기들 그냥 그 웰빙 하면서 즐기고 그리고 이런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을 미래를 위해서 정말 고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던 민주당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국민들이 볼 때 잘 모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 헷갈릴 정도이고 또 한
어떻게 보면 더 뭔가 도덕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하는 꼴을 보니까 국민들이 이 좌파들한테 내가 쏘았구나. 이번에 요새 그 손혜원 건 이런 거 보시면서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뭐냐? 아, 나라를 위해서는 보수의 가치가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변해서 싸워줄 믿음직한 세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이제 지금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 안착할 곳이 없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다. 저도 사실은 뭐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다만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라도 목소리 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속았던 그리고 그 좌파들한테 속았던 사실 지금도 속은 이후에 사실 마음속으로는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속았다고 말하자니 참 창피해서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우롱당하지 말자. 여러분이 이제 커밍아웃 하시라. 이런 거죠. 네. 이게 원래 어렴풋이 뭐 이제 뉴스나 책이나 이런 걸로 봐서 아 좌파는 나쁘다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당해본 사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북 평양에서 145태 때 월남하셨는데 빨갱이라면 이를 갈아요. 왜냐면 당신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눈으로 봤고 자기 이웃이 그 빨갱이한테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는 걸 봤고 흉측한 걸 거짓말 선동수라는 걸 봤기 때문에 빨갱이라고는 어우 저것들 다 거짓말이다. 텔레비전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셨거든요. 왜냐면 당해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보 좌파 주사파를 이렇게 근처에서 이현주 의원처럼 당해본 사람은 야 그 뭐 뭣도 모르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진짜 당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용기를 내서 이제 보수 재건의 기치를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경제 얘기 뭐 보수 얘기했는데 이게 이거는요 경제는 예를 들어서 뭐 좀 망하면 아니 뭐 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망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친척한테 빚을 내든지 은행에서 빚을 내도 돼요. 그래도 좀 몇 년은 버텨요. 이 안보는요 안보는 빚을 낼 수도 없고 한 번 당하면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이 당했잖아요. 6.25 사변도 당했고 일제시대 때 구한말에 그 고종이랑 그 측근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그냥 한순간에 내줬잖아요. 지금 안보 상황은 이건 뭐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자살하고 그렇죠. 있죠. 자살. 네, 저 경제는 자폭, 안보는 자살.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저는 오늘 아마 이제 페이스북에 그거를 제가 조금 전에 올리라고 하고 이제 왔는데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작년쯤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주변 세력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그게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진정한 비핵화 의지 있습니까? 이제 없다고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비핵화란 무엇인가? 핵 리스트를 가져다가 와야 뭘 없앨 것인지 그다음부터 실행이 나오는 건데 핵 리스트 내가 뭘 갖고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합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키는 대로 비핵화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트를 달라라고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데 안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에 핵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비핵화의 시작. 리스트도 제출 안 한다. 그 비핵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ICBM만 없애면 뭐 이런 얘기 자꾸 들리고 그다음에 핵 동결과 이런 정도로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나라였지만 지금의 미국은 약간 바뀌어서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참 유감스럽게도 미국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국제 패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만약에 북한이요 핵을 안 없애도 친미만 되면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가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누구다?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체제 위협을 받는 거예요. 북한하고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비핵화 의지가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대면서 제재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정작 장본인이 바로 우리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 대통령도 저러는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핵 동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서 핵 보유국이 사실상 되고 미국하고 타협하는 상황으로 온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단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알면서 했다. 그러면 나라 팔아먹은 것이고 두 번째 모르고 했다. 그러면 어리석기 짝이었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래서 이 상황에 결국 우리는 핵 주권까지 요구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혼자 살기 위해서 핵무장이라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으로 놓이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 순간에도 그런 조치나 어떤 자기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참 우리 이원주 의원님이 경제관, 그 다음에 그 보수 진보에 대한 그 이념이라든지 이것도 투철하시고, 어떻게 그 여성 의원이 이 그 안보, 이런 것도 그냥 지식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아,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네. 자, 이제부터요, 우리가 패널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전문가 두 분 더 모셔서, 깊숙하게 요거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부산대 정승윤 교수님과 동아대 홍성민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저것도 방송도 그 전에 많이 했었는데 오래간만입니다. 앉으시죠. 저 앉으시죠. 앉으세요. 아, 예. 네. 아직 의원님은 두 교수님하고 친분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아, 예, 저는 뭐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요. 우리 이제 홍성민 교수님은 이제 지금 동아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장으로 계시죠? 네, 학과장, 네, 학과장으로 계신데. 이 상당히 이제 이 정치 혁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이런 유럽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시고 제가 가끔 조언도 많이 구하고 우리 정승윤 교수님도 부산대학교 이제 로스쿨 교수님이신데 제가 사실 알게 된 게 탈원전 운동 워낙 열심히 하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원자력 공학과 교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 요새 그 탈원전 그 반대 서명 운동 또 에너지 정책 포럼에 계시면서 또 열심히 좀 하고 계신 걸로. 네. 그 이제 마이크가 여기 준비가 네. 하나인 관계로 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네. 예, 이렇게 네.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은 저하고 그 TV조선에서 제가 이제 사회 보는 프로에 패널로 이제 여러 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어디죠? 민주노총. 그 다음에 아니 민두노총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약간 위험 수위를 약간 위험. 얼굴이 빨개지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로 저 굉장히 그 아주 카리스마 강하고 이분이 방송국에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모시기를 겁내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제가 볼 때 임기 말까지 방송을 절대 못 나가시는 걸로. 자, 보수,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홍 교수님께서 먼저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그 일반 대중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줄 모르고 학생들한테 이 정치 현장 실습한다고 이 광고를 했는데 학생들은 안 보이고 일반 시민들이 보여요. 이게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고 정치 철학을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입장을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보수혁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 말 자체가 1930년대 독일 정치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독일이 다른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약간 후진국이었고 그래서 당시의 정치가 항상 진보는 영국처럼 해야 된다, 뭐 프랑스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외국 사례를 자꾸 따라간 것이 진보였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보수는 예컨대 나치즘 같이 조금 강압적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보수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른바 보수혁명이라는 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면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는 일부 지식인들이 독일의 정치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외국 사례를 쫓아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과거를 회귀하면서 나치즘 같은 이 독재, 파시즘으로 가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정치치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몇몇 지식인의 운동을 일컬어서 역사학자들이 보수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 한국 정치가 그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이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명박 정부가 표방했던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 정책도 분명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 뭐 그걸 이른바 뭐 소득 주도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전 그것도 대단히 위험스럽고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 위주와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전 그것이 중상층을 위한 아니면 소상인을 위한 노동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도 더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늘 노동운동만 해갖고 80년대에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나이 또래인데 다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주 진보를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의원께서 얘기하는 이 보수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나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이 보수혁명이 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무슨 정치, 정부 구성안이나 안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나 지금 우리가 노동 이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 때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협상을 해왔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민족이라고 하는 명분만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실리가 뭐냐? 그러니까 미국도 이용할 수 있고 북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실리로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인데 예컨대 과거에 이명박 정부는 너무 지나치게 문을 닫아서 대화가 없었고 지금은 저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뭘 좀 이렇게 먼저 퍼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넘어서는 것이 외교안보에서는 보수혁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현주 의원께서 한국 정치 새로운 미래를 펼쳐갈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중요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 박수 주세요. 아 진짜 대안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한테는 다른 질문 해드릴게요. 문재인 정부는 법치인가 폭치인가? 폭치. 예. 법치, 폭치. 아까 소개받았다시피 저는 부산대학교 로스쿨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동아대학교 오늘 왔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3년을 꼬박 옛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 네. 이 동아대학 이 건물이 과거에는 법원 검찰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 3년 근무를 하고 그 위에 사직을 하고 부산대 로스쿨로 갔는데
이제 저는 법을 평생을 하다 보니까 탈원전 아까 연주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양심, 제가 법학자로서 이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탈원전 정책이 시행됐으면 제가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뭐 어쨌든.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한수원이라는 그 이상한 이사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한수원도 뭐랍니까?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전을 돌리는데 한수원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원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이사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탈원전 정책이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면은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도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가지고 원전을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언제 국민에게 물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정치를 뭐라고 하냐? 폭치라고 하는 거죠. 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이 헌법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어떻다? 국회를 통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라. 이것이 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사법고시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셨는데 저하고 틀린 것 같더라. 법을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를 법치주의라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폭치라고 보는 거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많지요.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번에 그 김태호 사건, 김태호 그 사건에서 그 조국민족 수석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서 참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감찰권을 행사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공무원들은 아십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수사가 아니고 공무원 조직 내에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감찰권이라 합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법에서 통상 행정조사라고 하는데 수사라는 것은 강제력이 있어가지고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미 제출을 받는다든지 사생활을 볼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요즘은 이게 핸드폰이 아니고 단순히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일기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어린애들 일기장까지 검사하면 인권 침해라고 난리치면서 어른들의 일기장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봤죠. 근거는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죠. 제가 검사도 했고 지금 대학에서 헌법 행정법을 가르치는데 제가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거 가능하다는 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 그것도 저는 봤을 때 폭치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민정수석. 핸드폰 어떤 근거로 보냐는 거죠. 남은 일기장. 헌법에 분명히 돼 있습니다. 개인은 우리나라 헌법에 어찌 돼 있습니까? 개인 양심의 자유가 있고 사생의 비밀을 지킬 자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죠. 헌법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손혜원 의원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 뭐죠?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청렴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 46조에 정확하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은 그 정도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손혜원 의원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히 헌법 행정법을 가르치니까 이게 뭐랍니까? 학생들한테 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뭐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뭐랍니까? 야 헌법이 좋은 거야 지켜야 돼. 우리 학생들만 지켜야 됩니까? 대통령도 안 지키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안 지키고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안 지키는데 정말 참 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정치를 저는 폭치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네. 뭐 정 교수님도 뭐 법률가시지만 우리 이현주 의원님도 뭐 법률 전공하셨고 법률가로 활동하셨으니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법치인가 폭치인가? 당연할 것 같지만 제가 탈원전은 폭력적인 그 처사라고 이제 그 아마 제 유튜브에 그 있을 텐데요. 뭐 저는 100% 또 제가 그동안 주장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보수, 소위 보수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따지고 할 때 우리가 그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죠? 그 자유민주주의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중구난방 그냥 트집 잡듯이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 탈원전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요, 우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독재도 아니고 탈원전 좋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럼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탈원전을 했을 때 수많은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 그 지역에서 자기 땅 그 뺏긴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또 원자력 주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 공사도 하고 하던 건설회사, 그 수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거기에 노동자들, 이 사람들 하루아침에 길거리 났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전기요금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화력이나 LNG 발전으로 때워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게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봤나, 그 재산권이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 헌법의 37조 2항에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률을 제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이에요, 위헌. 그러니까 이런 짓을 그냥 마구잡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김제동 헌법 막 얘기하면서 난리 쳤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응? 헌법 지금 대놓고 위반하면서, 그죠? 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헌법 가르치는데. 그래서 진짜 이거 저는, 그래서 이 운동권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뭐 법조인인데 그런 얘기인데 왜 저렇게 하나, 그죠? 헌법을 몰랐어? 그게 아니고 저 사람들한테는요, 자기들이 이 정의의 사도인 거예요. 자기들. 항상 선하고 항상 정의의 편에 있는 무슨 사도들이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아주 인정사정 없이 공격을 하는데, 또 그걸 또 보수들은 또 기가 약하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그러면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상 그 상황에 딱 자기들이 하면요 어떻게 나오냐, 내가 권력을 잡아서 니네들을 더 행복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권력 잡는 과정에서 그런 거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는 거야. 목적이 워낙 대단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쯤이야 이상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운동권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와서 그 악몽이 생각나는데, 그 운동권들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가 뭘 가지고 문제 제기했냐면, 그 데모, 제가 1학년 때 운동권들이 하도 꼬셔가지고 한번 데모하러 나갔다가 제가 싸우고는 그 다음부터 안 나갔는데, 나가더니 좋다, 뭐 주장을 막 하는 뭐 그런 건 좋은데 시위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보도블록을 깨갖고 꿀 막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여학생들한테 보도블록.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민들의 재산인데 자기 주장을 하면서 왜 그거를 깨서 던지고, 그리고 또 보니까 막 이렇게 병에 막 불 붙여갖고 던지고, 저것도 뭐 하는 것들이야. 시민들 재산인데 그냥 주장만 하고 그냥 시위하고 나올 것이지.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가 아주 순진했죠, 그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이거는 시민들의 재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책임자가,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우리는 위대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의로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쯤은 이런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당신이? 이러다가 이제 싸우다가 저는 집에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사고가 꽉 차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행동하는 걸 보면 손혜원인가가 하고 황교익인가가 뭐 뇌 패턴 얘기하잖아요. 응? 자기들은 정의의 편이고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뇌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를 막 해도 괜찮다. 응? 뭐 그런 얘기죠. DNA가 자기들은 또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친문과 반문이 있는데, 그죠? 네.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있고, 이 문파와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계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은 여기 오신 걸 보니까 지금 그. 저 이빠죠? 이현주빠. 특권. 이현주빠 맞죠? 여기 오신 걸 보니까 이 특권 계급이 안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특권 세력들, 그 특권 계급 나는 거부한다라고 하시는 아주 용기 있는 분들이십니다. 네. 네. 스스로 오늘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이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시간을 굉장히 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패널 토크의 시간은 됐지만 이 진짜 기라성 같은 모시기 어려운 두 전문가 교수님 모셨기 때문에 짧게 요거 한 마디씩 듣고 패널 토크 마치고 플로우에 계신 분들과 이현주 팬클럽 또는 이현주 TV에서 하시는 분들과 또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홍 교수님의 적폐청산 지금 드디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그 망신주기에 이어서 뭐 그냥 그 전에 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 그리고 제 친구 이재수도 망신주기에서 결국은 목숨을 버렸는데 변창훈 검사 사건 뭐 이 정부의 아주 이 악랄한 복수국, 적폐청산이라는 민영화에 벌어지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정치가 상대를 비판하거나 상대를 조롱한 방식으로 지지자를 모으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진보든 보수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빨리 지지도가 떨어지냐면 누가 봐도 복수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전 적폐청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복성의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걸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전임 정권에서 무슨 저 진보 정당을 없애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복했던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대가 변하면 변화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상대를 비판하고 욕하는 것으로 지지자를 모으는 것은 대단히 빠르게 지지자를 모을 수 있지만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 지금 이 원전 문제도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원전,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논리와 탈원전이 주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토론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모습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더 많이 이현주 의원을 지지하지 단순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남한 정권이 보수 정권이 북한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정권을 예전에 보수 독재가 있었던 것처럼 북한도 아마 남한을 비판하면서 저 독재 정권을 3대를 유지해왔을 겁니다. 이제는 남북관계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고 한국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그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고 그 지점에서 이현주 의원이 정말 보수혁명을 하겠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제3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교수님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 복수극이요. 사실 적폐청산 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루 밤새 울었습니다. 변창훈 검사 죽고
정말 막 눈물이 변창구 검사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는 사이세요? 개인적으로는 같이 검사 생활을 했지만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냐면은 애가 둘입니다. 그렇죠? 어린애인데 그냥 검사라는 것이 부속품과 같아가지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일만 그냥 합니다. 사실 정치적인 색깔이 없기 때문에 했고 장호중 검사도 검사장 뭐 오셨대가지고 인사하러 갔다가 일주일 만에 구속돼가지고 그때 했고 그리고 뭐 그 누굽니까 그 청와대 있는 허윤준 법정구속 다시 도대고 뭐 제 주변에 뭐 많습니다. 최윤수 그 국정원 차장 기소되고 하다가 막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막 과격하게 안 나섰는데 굉장히 과격하게 나선 게 하여튼 제 주변이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 저는 아까 보복성이 보인다가 아니라 저는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정말 이거 너무 울분이 차서 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하기 시작했고 막 정치에 뛰어들기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번에는 비상군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이 됐는데 제가 안 나설 수가 없었던 게 제 주변에서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남의 일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필 저는 막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교수로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당한 거지 제가 막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역시 구속되고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그 이야기합니다. 재판거래니 뭐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 앞에는 없었냐는 거예요. 줄줄이 역사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 조율하는 거 정책 조율인가 아니면 그 재판거래인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재수 사령관님 뭐 사찰했다는데 도대체 뭐가 사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법을 하지만은 제가 검사할 때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를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와가지고 최소한 뇌물이 있다든지 부정부패 행위가 있다든지 뭐 취득 행위가 있어야 했는데 이 정부 와서는 오로지 직권남용인데 뭐가 직권남용인지를 모르겠고 두 번째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직권남용이고 조금만 안 하면 직무유기고 공무원은 그냥 다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부 잣대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봤을 때 조국 직권남용 바로 구속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죄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고 아주 온 국민이 최소한 70% 80%는 야 이거는 직권남용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국민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절반도 확신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애매한 법 조문을 들어가지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하여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정말 아까도 폭치라고 했지만 사법폭치입니다. 사법폭치. 검찰폭치, 경찰폭치입니다. 정말로 딸딸 털어가지고 주변 정적들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정말로 현 정부에 있는 검찰, 경찰, 법은 저는 정말로 제가 법을 가르치지만 정말 법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을 구하라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법이 무슨 경찰, 검찰, 법, 판사가 인간 사냥꾼 백점 같아요. 그때는 제가 끔찍끔찍한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교수 됐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아쉽지 않느냐고. 검사가 더 좋지 않았냐고. 그런데 요즘은 만나는 사람 열이면 열 다 그럽니다. 정 교수 잘 사지겠다. 교수 잘했어. 그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판검사, 경찰, 검찰, 판사들을 얼마나 불신하는가. 군인도, 우리 한번 군인도 다 때려잡잖아요. 예, 군인들. 예. 그렇죠. 군인도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정부 정말로 좀 스스로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그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데 권력자가 아니고 교수라면 당신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학생들 대불아 놓고 당신 이런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박수 칠 수 있겠는가 하면 좀 생각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분 얼마나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정말로 민주 정의의 최고의 투사인 지성인 것처럼 했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해가지고 최고의 권력자 2인자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하는 행위 보면 그때 글 제가 봤을 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 현 정부 한번 그렇습니다. 손혜원 씨도 그렇고 예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적폐청산에 대한 이원주 의원의 의견 듣고 패널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적폐청산에 이제 사실 이름이 참 좀 무서워요, 그죠? 사실 생각해 보면 무슨 청산, 아 무슨 뭐 저 인민 그거 하는 것, 인민혁명 하는 것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어쨌든 굳이 뭐 얘기하자면 결국 뭐가 국민들이 바랬던 게 뭔가 다시는 어떤 그런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안전이 문제다라고 하면 그 기존의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냥 지 특별한 그거 없이 자기 할 일 열심히 해온 사람들한테 괜히 줄줄이 엮어가지고 본보기를 처단하고 이런 미개한 짓 하지 말고 그런 굉장히 미개한 짓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 시스템이 지금 와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화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 하수구가 꺼집니까? 그럼 그때마다 사람들 잡아들일 겁니까? 정권 바뀌면 또 잡아들이고 또 잡아들이고 그럴 겁니까? 그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누군가를 잡아들여서 될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화재만 해도 우리나라가 다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건물들이 다 노후됐어요. 그러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새 건물들은 모르지만 오래됐고 낡은 건물들은 안 돼 있는 거예요. 방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스프링클러가 잘 안 돼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잘난 그 안행부 누굽니까? 김부겸 장관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뭐 합니까? 그래서 장관 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거를 갖다가 몇 년 계획을 딱 세워서 진짜 제대로 노후된 건물들 화재 이제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싱크홀이나 이 하수구도 오래돼서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난리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화면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떠들지 말고요. 일하라고요. 일을 하라고요. 그런데 일을 안 하잖아요. 저는 진짜 적폐청산은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지 그 개개인들을 갖다 정치적 사감을 투입해서 굴비 엮듯이 하고 개망신 주는 그런 미개한 짓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정권이 하는 짓은요 미개하기 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아주 저 촌철살인을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아주 귀한 두 교수님 홍성민 교수님 정수윤 교수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패널 네, 토크 마치고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의원님은 앉으시고요. 자, 이제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미리 받았나 봐요. 질문이나 의견을 여기서 세 분을 그죠? 세 분 맞죠? 세 분 골라서 발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어떻게 하나요? 이 마이크로 이동하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뽑아주시죠. 의원님이 입맛 땡기는 대로 뽑아주시죠. 어떤 분이시죠? 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품도 주나요? 이분? 상품도 있답니다. 네. 네. 아이고, 뽑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뽑히신 분들에게는 특히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73인치 칼라 TV를 켤 수 있는 리모컨을. 네, 죄송합니다. 아유, 저쪽에서는 뭐, 공짜 되게 좋아하시고, 그냥 뭐 이래가지고 나야? 뭐 이러고. 죄송합니다. 리모컨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뽑아주신 거는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써주신 분 손들어 주세요. 어디 계세요? 리모컨 받으실 분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군요. 아, 의견 좀 주시죠. 아, 예, 일어나서 좀 소개 자기 소개 좀 해주시.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집에도 예. 좀 나오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 예, 이따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유시민 오늘 우리 그 이현주 토크 콘서트와 함께 이제 협찬을 하고 있는 그 자유시민 포럼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저희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현주 의원님이랑 오랫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을 많이 공유를 해왔는데 이현주 의원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신보수입니다. 아까 우리 그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 보수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보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보수 가치가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지키려고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그 부산에 오셔서 토크 콘서트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걱정과 불안에 많이 밤잠 못 주무실 텐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혁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 다 알았는데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핵심적인 질문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의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뭐 그것만 해도 한 두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더 계시니까 짧게 해주세요. 네 네 네. 아 저는 저 우리가 한번 기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가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헌법 정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유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나라가 다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주체인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체고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그 정신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면 이 권력자들이나 공무원도 국민이 위임한 겁니다. 국민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자각하고 거기에서 시민사회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시민사회가요. 그래서 내가 주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어떤 게 있느냐.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산업화나 근대화의 세력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기초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내가 자유로운 개인이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스스로도 권력에 약간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권력이 바뀌면 또 바뀐 권력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야 그렇게 막 이게 나라냐고 난리를 치고 권력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권력에 더 억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요. 비로소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수는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싸운 적도 없고 별로 그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곱씹어서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얼마나 그것이 공기 같은 것이지만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하게 그냥 근대화나 산업화의 측면에서 보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내 자유를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권력이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지 나한테 감나라 빼나라 할 때 내가 거부하고
최저임금 가지고 과도하게 나를 억누를 때 나는 노동할 자유가 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 대한민국의 시장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될 때 그 정신으로 뭉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장된 사람들이요. 또 보수 세력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럼 뭡니까? 국민들이 주권자고 국민들의 개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나라라면 공무원은 투명해야 되죠. 공무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의 보수는 그렇게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소홀히 한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럼 이번 기회로 우리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사회, 공직사회의 투명성, 청와대의 투명성, 그리고 이런 책임성, 국민들의 어떤 책임, 자유와 책임의 공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요구를 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공직자들 향해서 싸워야 됩니다. 니들이 정보를 다 공개해라. 우리가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정보를 공개하고 제가 어떤 법을 또 낸 적이 있냐면 공무원들 급여하고 여러 가지 제도 자기들이 받는 혜택들 그래서 공무원 급여 공개법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해라. 그리고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하면 놔두겠다. 그런데 여기 뭐 많은 상인들도 와 계시지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뭐니 선거 때 뛰었다 하면 그때 순 자기 선거 때 뛴 사람들 정말 국민 혈세로 가지고 채용해가지고 하는 일 없이 놔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 내 돈 아닙니까? 우리 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 국민들의 혈세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도 함부로 쓰면 납세 거부 운동도 하고 그게 바로 새로운 보수입니다. 이제는 보수의 상황이 과거처럼 그냥 권력에 마치 조선시대 관료사회에서 우리가 사농공상하면 마치 공상, 특히 상공인들 공상으로 해서 천대받고 사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정치하고 공직 공무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군림에 있었는데 이런 게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패러다임이 다른 진짜 자유를 아는 보수가 보수 국민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의존하고 지원받고 보조금 받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자꾸 줄 때는 그것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할 것이다. 저것이 나를 길들이고 나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뭔가를 자꾸 특히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그런 걸 참 잘합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만 지원해줄게. 그런 사회가 되면 지원받는데 혈안이 되지 열심히 경쟁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은 도태되고 줄 잘 서는 사람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경제는 반드시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오되는 거예요. 경제 자체가 아주 침체되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활성화되려면 실력대로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공직의 그 공무원이나 혹은 정치권에 줄 서서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연고주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고주의가 아니라 실력주의에 기반한 진짜 자본주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복지조차도 내 돈인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빚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 빚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잔뜩 받아가면 그다음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필요한 안전망은 하더라도 돈 한 푼 한 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유와 책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조금 과거에는 없던 이슈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국익 중심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이용하고 일본도 이용하고 중국도 이용하고 필요하면 이용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일본을 이용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북핵 때문에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미국을 압박하고 니들 마음대로 할 생각 하지 마라. 우리 책임져라.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싫든 좋든 간에 우리 혼자 힘으로 이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 극복하려면 일본하고 이해관계가 딱 같기 때문에 어쨌든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우리 앙금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자유민주 진영의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땐 또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익을 중심 생각하면서 그 다음 여러 가지 아까 난민 얘기도 나왔고 뭐 하지만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 자국 중심으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우리 인도주의적인 거 이런 거 다 좋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요. 사람이 너무 좋은지 어떤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집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밥 먹이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뭐냐? 야, 그냥 우리 집에서 먹여 살리자. 기가 막히죠. 응? 지금 이게 이 정부의 상황이에요. 보증 서주고 네. 집 날리고 보증까지 서주고 집 날리는 거예요. 아,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요. 우리가요. 돈 좀 생겼을 때 기부하면 돼요. 기부.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또 사기꾼도 있고 때로는 흉악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집에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국경을 누구한테 여느냐는 것은 국민들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익 중심주의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주세요. 맞습니다. 아주 딱 떨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만 고르시죠. 아까는 왜냐면 저 우리 후원사였어요. 백승재 변호사님이 후원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물을 안 드렸는데 요번에 당첨되시는 분은 7차 선물 나갑니다. 저희 후원사에서 준비하신 세고비아 기타가 나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세고비아 기타. 뭐가 나갔다가? 네. 를 칠 수 있는 삐꾸. 칠 수 있는 삐꾸. 그리고 이제 백승재 변호사 제가 잠깐 그래도 말씀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릴 요 말씀드려 지금 김태우 네 변호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다시 일어나 주세요. 아야 이제 네. 네. 그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이 있죠, 그죠? 네. 네, 출범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자회견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제 뭐냐면. 진짜 보수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면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지 목숨 내놓고 뭐 그런 기계와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 뭐 말로는 막 자유하는데 막상 어떤 순간 되면 꽁지 내리고 지금 이것이 저는 많은 우리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큰맛 김태우를 지켜주십시오. 김태우 지켜야 됩니다. 신재민 지켜주시고 자, 한 번 더 뽑아주시죠. 마지막 한 번 네. 세고비와 기타를 칠 수 있는 삐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비슷한 건데? 네, 네. 아, 두 개 비슷한 건데 두 분 골라주셨네요. 청년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잡이 일이 무엇인가 두 분 질문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네 저쪽에 계시고 또 한 분은 네 아 여자분 계신데 네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일자리가 줄어들면 누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가. 우리가요. 회사에 다섯 명을 써야 돼요. 그런데 다섯 명 쓰고 있는데 만약에 세 명만 남기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두 명을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뭐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분을, 어떤 하여튼 그냥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야 되면 누구를 내보냅니까?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부터 내보냅니다. 당장 3명 가지고 5명 거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맞죠, 제 말이? 예. 네. 그래서 그건 뭡니까?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부터 내보내야 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일 같이 하기 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도 어떻게든 해내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청년 일자리 심각한데 이 청년 일자리에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에 가장 큰 지금 현재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죄송한 얘기인데 모두가 정규직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채용합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가 채용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면 원래 외국에서는요 정규직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정규직을 뭐라고 하냐면 permanent work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구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채용하면 평생 보장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당장 사장님도 내가 이 사업이 몇 년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영구적으로 한 사람 채용하면 끝까지 계속 가야 돼. 이러면 뽑겠습니까, 여러분? 안 뽑아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안 뽑고 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조차도요. 북유럽조차가 북유럽은 더합니다. 사실 정규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파견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런 문제보다도 제가 볼 때는요 일자리의 노동시장에 들고 나가는 게 얼마나 활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쉽게 채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야 오늘 보니까 괜찮아. 너 우리 회사 와서 좀 일해봐. 아 일하다가 안 맞으면 또 헤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쉽게 채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채용하려면 막 머리를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 평생 책임져야 되는데 채용할까 말까 채용할까 말까 안 하죠. 그래서 우선 뭐냐 하면 우리가 이상이야 뭐 평생 동안 나를 책임져라 이럴 수 있겠지만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프리랜서 이런 게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행한 상황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냐? 비정규직이라도 살만한 세상이 되면 됩니다. 비정규직이라도. 그래서 1년짜리, 몇 개월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웬만하면 한 5년짜리 계약직 하는 거죠. 그럼 5년하고 10년하고 하다가 또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서 한 10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이 빨리 돌아가서 또 그 시장들을 중개하는 HR, 헤드헌터들 이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가지고 정보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제가 프랑스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떠냐면요. 비정규직의 시장 자체가 우리처럼 인건비를 작게 주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데리고 있기가 이 회사의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서큘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시장 자체 또 있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중간에 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이럴 때요. 그 HR 헤드헌팅 회사에다 딱 전화를 하면 그냥 웬만한 회사의 계장이나 과장 정도도 거기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찾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한 2주 지나면 새로 옵니다.
금방 찾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산업에 그 격리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금방 찾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나가는 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노동시장에 유연하는 그게 노동자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어야 노동시장에 들고 나는 게 자유롭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문화 같은 건 좀 사실 개선이 필요한데 이걸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채용이 되고 또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아까 그래서 정규직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한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한 50대 정도 되는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또 좀 느끼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힘이 있는 노조나 이런 게 딱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절대 안 나갈 거야.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난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 임금 올려달라고 민노총 같은 데서 막 하죠. 그러면 그게 정규직이 과보호되면 어떻습니까? 회사는요. 회사는 어차피 한계가 있거든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럼 거기에서 내가 신규 채용을 할 거를, 투자를 할 거를 거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보호되면서 거기로 사회적 부가 다 몰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부분에 투자하고 젊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성장세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딘가가 부풀리면 어딘가는 줄어든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저는 그래서 민노총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적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동력이 뭐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진짜 신산업 뭐 AI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투자를 해서 이행을 하려면 그 사이에 우리는 버텨야 되잖아. 버텨야 돼. 그런데 당장 이익이 안 나가지고 회사가 나가 떨어지는데 실업자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이런 이행기에는 전환기에는요 사실은 좀 버틸 수 있는 경제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은 버틸 수 있는 경제전환 전환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죽여버리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탈원전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또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너지 정책 우리 강창호 위원장님도 오셨어요. 근데 원전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이 원전이라는 게 여러분 핵 발전만 생각하시죠? 근데 이 핵 발전소를 지으려면 뭘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돼야 되냐면 기계 부품 산업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근데 창원을 비롯해서 그 일대의 기계 부품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원전이 만약에 이 원전 생태계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죠. 지금 탈원전에서. 이게 끝나버리면요. 창원 일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계 산업은 완전히 끝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할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리의 산업을 영화 한 편 보고 어이없게 죽여버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거 유튜브 찍었으니까 나중에 잘 보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그거 터졌을 때 그것 때문에 천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하셨다가 그게 가짜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고 항의를 받고 그거를 사과를 했나요? 뭐 하여튼 무슨 저 해명하는 뭐 냈죠. 그죠? 보도자료인가?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 보수는요. 앞으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팩트. 논리 이런 걸로 승부한다. 좌파들은 뭐 이렇게 거짓말, 가짜뉴스 그리고 조롱 이런 걸로 승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팩트와 논리로 차분하게
지그시.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는 그 이 3부에 두 분만 자유발언 시간을 듣겠는데요. 이현주 TV의 구독자 중에서 미리 그 내가 뭐 한마디 하겠다 하고 신청하신 분이 계신다는데 저쪽에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아니? 지금 마이크를 그럼 누구 어느 분이신가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아 정호연 씨 어디 계세요? 정호연 씨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 정호연 씨 정현 씨 아 정현 씨 어디 계세요? 네 마이크 저쪽에 좀 갖다 주세요. 네 오세요 그럼 나오세요. 네.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죠. 미래교육 혁신 포럼의 정현입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또 희망을 얘기하는 이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자유발언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제 때문에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걱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실업자 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문재인이나 그 정권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돼본 적이 없겠죠. 자, 여러분 실업자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기술이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실업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실업을 안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앞장서서 실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경기가 최악이 아니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인건비가 예전에는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는 안 떨어집니다.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럼 회사 어떻게 돼요? 문 닫겠죠. 그리고 대량으로 자르겠죠. 자, 우리가 경제 위기 많이 겪었습니다. 세 번 정도 겪었죠. 그 정도 수준의 외부적인 충격이 이제 가해지면 우리는 다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살아날 방법이 없다. 제가 공릉동에 사는데요. 신호등 하나마다 국가기관 그리고 구립, 시립 건물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국가가 해주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옆 나라 중국만 하더라도요 광저우라는 그 큰 도시에서 국제 경기장 두세 곳 빼면 축구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전부 민간에서 운영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시장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다 해요? 국가가, 시가, 구청이 다 합니다. 가만히 놀게 내버려두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고 파는 시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물건들이 있는데요. 주인이 입고 옷고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죠? 자, 사립유치원 주인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주인 없습니다. 자, 주변에 병설유치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암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서 밤잠을 안 주무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자, 물론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비리 유치원 2-3% 있겠죠? 자, 여러분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사법부 갈아엎고 행정부 공무원이 가서 재판하게 하실 겁니까? 자,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사립유치원 없애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공영형 유치원입니다. 그 구멍가게 같은 수준의 공영형 유치원의 이사가 22명입니다. 자, 매달 개인당 100만 원씩 달달이 받아갑니다. 낭비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좋은 직장 또 내가 그만두더라도
더 낫고 좋은 직장 좀 빨리 얻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 고용을 철저하게? 아니면 쉽게 자르고 쉽게 뽑게? 자, 필요한 것은 이즐리 파이어, 이즐리 하이어입니다. 규제 완화 필요합니다. 자, 한번 뽑으면 평생 데리고 있어줘야 돼.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뽑으려고 하겠죠. 자, 우리 육아휴직 아실 겁니다. 아이 한 명당 1년, 아이 두 명까지 가능합니다. 2년 육아휴직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장려 정책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육아휴직 쉬는 기간 동안 일합니까? 일 안 하죠. 자,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1년치, 2년치 퇴직금을 잡아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왜 만들어졌을까요? 민노총 때문에 하나, 민노총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규정입니다. 자, 자, 예예. 예. 아, 여기 자유 발언 시간입니다. 아니, 발언 시간이니까 계속. 예예. 저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짧게. 예,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법 체계는 세 번째로 옮겨갈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뜨는 산업들이 자꾸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생활 시간이 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 곳곳에 사회주의 입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경쟁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막아줘야 될까요? 자, 국회에서 막아주셔야겠죠? 자,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막아주셔야겠죠?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아, 사실 아유, 네. 미리 저 신청을 받아서 자유발언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질문 네. 시간이 아니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현주 빨에서 이현주 의원님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니까 네. 자유발언 시간. 네. 네. 아, 네. 네, 네, 네. 아, 네. 네, 짧게, 네. 네, 네. 철두철미하게 구조조정을 막아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요. 또 부정선거도 부정선거고 하여튼 중요한 게요. 이게 선거는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아하. 기에서 져버리면요. 부정선거 뭐고 발견해도 아무도 싸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기. 알겠습니다. 네. 자, 자유. 자유롭게 아, 그냥. 자, 네. 아,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냥 거기서. 예. 거기서 그냥 예. 짧게 하시죠. 예. 제가 미리 에이퍼 용도 우리 의원에게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좀 예. 해주시죠. 저는 그 탈북민을 사랑하는 나영수 목사이고요. 아, 2017년 네. 11월 20일 날 부산역 광장에서 이 정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박근혜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300명이 왔어요. 5개 집회를. 그렇게 시작한 집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그 다음에 1월 19일 119 집회 6월 22일 날 작년 집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저에게 회원 명단이 3만 2천 명까지 된 회원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회원비를 했는데 막 1억을 냈어요. 그래서 운동을 끌어왔는데 허탈감이 들고 우파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보면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목요일절마다 국회의원 부산시민검증단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그냥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우리 이현주 의원이 부산에 이렇게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참 이 질문이 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많은 애국시민이 걱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거짓 그 좌익들의 거짓 그 프레임에 쓰여 있고 거짓 선동에 희생되었다라고 보는 안타까운 애국심들이 많은데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참 부끄럽고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현주 의원께서 이 많은 애국심의 표를 얻으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요거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님의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관계상 예. 네, 비슷한 얘기면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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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로 간단하게 하죠. 억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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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산에 내가 저 오리지널 부산 예, 그럴 거 같아요. 억수로, 예. 여기에 우리 이영주 의원이 내가 서울에서 어느 상임회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아주 서울에 우리 상임들 해가지고 조금 많이 하신다고. 네. 그래서 먼저 뭐 네. 사면으로서 네. 우리 내가 해는 못 사주고 지금 네. 해는 못 사주고. 예. 일단 우식을 하냐.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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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듣는 네. 거예요. 네. 저는 네. 이번에 중국도 중국 진행 나가가지고 네. 정치인이 싫어가지고 어허. 12일 만에 집어차 빨간 거야. 소장공인 회장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 아 예, 소장공인 회장이시구만요. 네. 어, 지금 네. 우리 북한에 상인회가 몇 개냐 260만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지하 상인이 총 전체 18,000명 네. 그게 그게 나눠서 예.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서 올라간 게 뭐냐면 국제시장 올라가고 네. 지금 중국합니다. 중국하고 자가치도 지금 중국하고 전부 다 임시다. 네. 근데 요번에 인정이 나가라지 예예. 임시가 이제 나가게 돼. 임대부터 자 임대로 그러니까 예. 요때를 기획해가지고 예.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네. 이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네. 요 중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잘하시라고. 네. 잘 묶고요. 잘 묶고. 내가 가져온 거. 네. 네. 억수로. 네. 힘내갖고. 네. 네. 잘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저 네. 의원님 네. 마지막 발언으로. 네, 네. 아까 목사님이 아까 박근혜 네. 대통령 네. 말씀하신 거 하고 거. 예. 또 우리 상인들 오늘 보니까 뭐 하여튼 저 시장에서도 또 이렇게 상인 회장님도 오시고 제가 또 평소에 이렇게 제 소신입니다. 이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라는 건 우리 보통 이렇게 잘못 프레임이 설정된 그런 뭔가 이렇게 아주 탐욕스럽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자원을 배분하는데 가장 공정한 그 체제예요. 뭐냐면 그냥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룰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안 돼서 낙후가 되면 국가가 사회 안전망으로 구제하는 것이지 국가가 경쟁하는데 심판이 뛰어들어서 자꾸 볼 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니까 자꾸 심판 보고 야 네가 좀 도와주라 와가지고 차달라 이래서 자꾸 차주고 해가지고 내가 이긴들 그 팀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이 돼 있다. 그래서 일단 경기를 할 때는 실력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대기업이라는 게 참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또 자본은 또 대자본가한테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또 돈을 투자를 막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민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특히 이 우리 민주당이나 지금 정권들은 어떻게든지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이 국가가요 경제를 지배하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리고 뭐냐 요새 보면 젊은 애들한테 또는 어린 저 학생들한테도 학생인권 조례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노동인권이라는 걸 학생인권 조례에서 가르치는 데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좋게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 과잉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내가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열심히 내 역할을 하고 내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경쟁에서 내가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지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내 가치를 해야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장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 감시하고 있다가 딱 집어가지고 고발해라.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들은 어떻겠어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떡하면 나보고 오라가라 하고, 그래서 갔더니 내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나를 죄인 취급하면, 내가 뭐 때문에 내 돈 들여서 사람 고용하고 내가 뭐 때문에 장사하고, 그만 해치우고 말란다.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 돈 벌었으면 그냥 요거 빨리 정리해서, 더 까먹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뜨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들이 경제하려는 의지를 상실한 데 있어요. 여러 가지 자잘한 얘기들이 있지만 경제하려는 의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내가 한번 해보자, 응? 그 다음에 또 대기업도 하고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대기업들도 이제 웬만하면 그렇게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가면서, 그래서 사실 민민에서 시장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도 같이 성공하고, 우리 여기 아까 보니까 지하도상가 분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일본을 가면 지하도상가에서 쾌적한 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온갖 남녀 청춘들이 데이트를 하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십 년째 정체된 상태에서, 근데 그걸 누가 관리하냐? 부산시가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상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발 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응?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차라리 그 사람들 월급 줄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줄 돈 가지고요. 차라리 그냥, 어? 돈을 갖다가 차라리 다른 데다가 쓰든지, 인프라라도 깔아주든지, 그죠? 어? 그게 돕는 길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절대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는 이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문제는, 경제하려는 의지가 상실되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내려와서 적화하는 것만 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머릿속이 사회주의화되고 국가의 노예, 국가 권력의 노예가 돼가는 이것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경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길이다, 이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단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뭐 최순실이다 뭐다 막 해갖고 참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죠, 그죠? 지난 정권에서.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손혜원, 그걸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구조다, 이것은. 그죠?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청와대하고 커넥션이 없는 것인지, 본인이 그 상임위에, 해당 상임위 문체위에 간사를 했다는데, 그 간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한 게 없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개인 비리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화가 되면서 국민들이 아주 쇼크를 받았죠. 저도 뭐 쇼크를 받았는데, 제가 가장 크게 쇼크를 받았던 거는 연설문에 빨간 줄을 뻑뻑 그어서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그죠, 연설문 수정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보니까 수정 기능이 태블릿 PC에 없다. 없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정을 빨간 줄을 그어서 한 거는, 그거는 편집된 것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국민들이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는 결국 이런 거는 저는 조사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을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우롱하고 하였다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적폐죠, 그죠?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역사가 저는 너무나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왜 또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이 체제에 대한 어떤 위협과 여러 가지, 정말 그냥 단순히 실력이 없구나 수준이 아니라 이상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안보에 대해서도 보면 남북군사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보면 비핵화도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계속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의 동결과 함께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인가, 교류하고 통일하는 것인가. 그럼 핵의 동결이라 하면 그 핵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안보 불균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핵만 딱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핵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이 뭐라고 하면 이제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 이 뭐지 도대체? 그리고 경제 자꾸 사회주의화, 국민들을 사회주의식으로 이렇게 의식을 변화시켜가고 있는데 거기 적응시켜가고 국가권리의 노예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지? 망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그 김혜령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그 사실 자신감이 아니라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그러면서 이 와중에 52시간에 대해서 탄력 근로제 하자 하고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민노총이 막 데모하고 국회 에워싸니까 딱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은 누가 지배하는가? 민노총이 지배하는가? 그럼 뭐지? 그럼 그 당시에 촛불이나 이런 건 다 뭔가? 그리고 지금 저 청와대에서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이중인격에 가까운 저 짓거리들은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하는 저런 이상한 짓들은 그럼 우리가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이 드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용당했다. 속았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등등등한 잘못들이 이것이 이제 약간 이런 어떤 언론에 부풀려진 것들하고 상승효과를 일으키면서 저는 이 상태로까지 비화된 게 아니냐. 물론 잘못이 저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데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것이 어떤 혁명하는 어떤 그런 체제에 대한 위협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우리가 분개해야 되고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선 체제를 위협하는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국민주권과 이 법치에 대한 신념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의 보수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이 좌파들은 이거를 대놓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응징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길에서 한 가지 이제 다만 부탁을 드리자면 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앙금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는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상대가 딱 있어서 한판 붙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피하 구별은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죠? 네. 신보수 혁명의 아이콘 이현주 의원 맞습니까? 네.